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또 그 죄를 수습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죄는 다윗과 그 아들들이 지어서 그 이스라엘의 국정이 마비되고 3년 동안이나 왕은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그 다윗 왕의 최측근인 가장 훌륭한 장군인 요압 장군과 그 드고아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수습하게 되죠. 다윗 왕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그런 참모가 있었다는 것, 드고아 여인 같은 아주 훌륭한 여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줬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고 또 한 부류는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입니다. 한 나라의 위기의 상황, 지도자가 리더십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일의 형편을, 형국을 바꾸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세요? 스스로 깨닫게 하라,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요압 장군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그는 두가 여인의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사랑의 감동을 줘서 다윗이 스스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형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방법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누구 하나도 뭐 고대 근동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마저 눈 감는 건 아니죠. 그 죄의 결과와 심판이 지금 자기의 아들 왕세자인 암논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암논 왕자는 죽임 당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죠. 자기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할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이지만 스스로 깨달으면 돌이키고 회복이 될 줄로 믿은 거죠. 근본적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요압 장군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일의 형편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입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이 겸손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 왕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조언을 한 것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하고 제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요압 장군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요압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지혜를 짜내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제안을 했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의 그 태도가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그걸 허락을 했더니 왕이 이제 그러게 하겠느라고 그 안을 받아들이니까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엉망인 것은 다윗이고 그걸 추스린 것은 요압 장군이에요. 살 길을 열어준 게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걸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자기가 왕에게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압니다. 제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와주고 바르게 잡아주는데 그 태도가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인데 어느 정도냐?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잘못을 해도 또 그 왕의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도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왕은 왕이고 자기는 그 왕이 임명한 장수에 불과한 거죠. 그를 구원해주고 도와줬다고 해서 또는 그를 바르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요압 장군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로 겸손히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압 장군이 여기서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기분과 태도를 보이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요 그다음부터 주 제거의 대상을 요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함 앞에서. 근데 다윗이 아직까지 요압 장군의 이 태도를 보면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고마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 상황을 바꿀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옳은 일을 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상황이 변화가 안 돼요. 뭔가 포지션이 바뀌는 것 같지만 거기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구태타를 일으킬 수 있고 탄핵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거든요. 다윗왕의 그 형국을 보면 본인도 엉망인데다가 자식들 왕자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왕이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니고요 살인한 자기 아들 아주 막 끙끙거리면서 연연해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요압 장군의 이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있는 거지 자기가 주도권을 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이 제정신을 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또 자기가 그 나라의 리더십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은혜 받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그걸 호전시킨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옳은 말을 해도 또 희생을 당하더라도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주도권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당장에는 내가 옳고 내 말이 맞았어 라고 해서 주도권을 쥐는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상황이 악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거죠. 지금 사람을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가 하나가 되고 다시 힘이 뭉쳐지고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떤 경우에든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촛불을 든 사람이나 촛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나 섬기는 마음, 은혜로 섬기는 마음이 없이
주도권의 경쟁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바쁘면요, 한쪽이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더 악화되게 됩니다. 결과가 어쨌든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수많은 벌을 끌어모으지만 수만 톤의 가시는 벌을 모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을 찌르는 교만함 속에는 결코 상황의 호전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옳은 말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옳은 말과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요압 장군이 훌륭한 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겸손히 은혜 받는 마음으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성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세 가지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겸손인데 이건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겸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인데 정말 완전한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겸손함. 세 번째 겸손이 가장 중요한 거룩하고 완전한 겸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자신을 낮추는 주님 따라가는 그 겸손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훌륭한 일 해놓고 버림받습니다. 역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동체를 섬길 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좋은 제안도 해야 돼요. 받아주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도권을 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이 한 말 중에 아주 훌륭한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모든 걸 계획을 했고 두과 여인의 입에 말을 줬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이 이렇게 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공을 새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봐주고 허락해준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는 거예요. 공을 그에게 넘기는 놀라운 태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압 장군의 이 태도가 정말 지혜롭게 망가진 왕을 제정신이 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왕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지적할 걸 다 한 것 같은데도 지극히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이 장군으로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장군으로 임명했기 때문이거든요. 당신 없으면 오늘의 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건재하고 바르게 서야 저에게 제 인생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압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의를 이루고 바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허영에 들뜨게 되고요, 다투고 경쟁하면서 누가 잘났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전체가 화평스럽게 되는데 목적이 없을 수 있어요. 정치인이든 국민 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건 개인 사적인 일이건 간에 다툼이나 허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지금 다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거 보이려고 허영심 부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윗을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망가진 것이 다윗인데도 그 앞에 겸비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열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 베르나르도가
스스로 자기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상으로 주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내린 존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업신여기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수록 그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며 장차 그 심판이 더욱 준엄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덧입혀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심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온 세상을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성경이 수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데 사도 바울의 역할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 서신이 먼저 있었고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십자가 사건들이 조명이 돼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해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원래 박해하고 못된 인간이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겸손히 은혜 받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국민들이 옳은 소리를 할 때 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때 늘 은혜 받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할 때 진정한 의미의 번영과 평화와 또 보람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꼭 결혼을 할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 늘 은혜 받는 마음으로 상대편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 여러분, 형편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정도로 망가지고 그 집안이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면 어떻게 이걸 무슨 수를 쓰겠어요?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어요. 1절을 보시면 그 표현이 나오죠. 1절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3년 동안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압살롬,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망간 그 셋째 아들 왕자를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혼을 내자니 혼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살인하고 간음했죠. 압살롬은 살인만 했죠. 무슨 자격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또 죄인을 처단하자니 또 왕자가 또 한 명 죽게 되잖아요.
압론이 죽었는데 또 압살롬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요 불타오르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계속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압살롬이 밉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용서를 안 하다니 너무 괴롭고 이게 지금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고아 여인을 보낸 거죠. 최아무개를 보낸 게 아니라 드고아 여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드고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다윗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울컥 움직인 거죠. 왜요?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야기를 요압 장군이 심어준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잖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솔직하게 말해요. 요압 장군이 너한테 이야기하라 그랬지? 그러죠. 그러면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마음을 벌써 안 거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장수, 이런 참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 왕에게는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피차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왕이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그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요압 장군의 그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바꾸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건 아니건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들은 옳으냐 그르느냐 법으로 맞느냐 틀리냐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그 죄를 묻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갈등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증오와 분열이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마음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한 거죠. 여러분 더구나 정치판에서 과연 상대편 내 정적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영국에 어떤 그런 민주정치가 발달하고 이런 데에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 정신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 의회 민주정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착하게 되죠. 나와 전혀 다른 견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보고 그래서 같이 뭐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따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촛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이 당한 것과 그 사람의 상처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으면 그게 무슨 민주사회예요. 그게 독재 공산체야지. 의견이 다른 것을 너무 괴로워하면 안 돼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냐고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태반이 잘못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어려운데
마치 100년이나 1000년 후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므로 전능자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남들이 칭찬하거나 욕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라.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전능자가 없다면 나는 사흘도 못 견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로부터만 칭찬을 받도록 힘써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지금은 다윗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더 극한적인 상황에 가면 어떨까? 자기의 공로가 더 높아졌는데도 자기를 무시할 경우는 어떨까? 나중에 요압 장군이요 다윗 마음 이해 못합니다. 다윗을 협박하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 진짜 이해해 줄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근데 딱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완벽하게 이해해 주십니다. 전능자, 그 전지하신 그분이 내 마음을 배려해 주신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을 치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자궁의 세포로 들어가셔서 가장 인간으로서 비참한 출생이죠.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말 못하게 한 거죠. 그분이 서른 살까지 홀 어머니와 동생들, 그 많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서른 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가 50도 못 되었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서른 살인데, 지금 서른 살인데 너가 35도 못 되었거나 이런 건 괜찮지만 50도 못 되었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의 50대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고생을 해갖고 사람이 처치해져 있는 거죠.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배신의 쓰라림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억울하고 배신당할 때, 제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욕의 아픔, 그걸 아셔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조롱을 당했거든요. 육체의 고통을 아시죠. 살점이 떨어져 나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셨으니까요. 그 육체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려움을 알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나 날 버리셨나이까? 지옥에까지 끌려가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만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절망이고 나는 죄악 덩어리이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배신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죽음의 자리인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다시 추스리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지금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절박한 것이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다윗의 아픔을 이해할 백성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가장 훌륭한 장군인 요압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요압을 보내신 하나님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아픔이 뭐냐면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심정을 이해해 줄 수가 없냐는 거예요. 백성이, 국민들이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지도자가 이해해 주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겠죠. 또 지도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줬다면 이렇게 이상한 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에요. 피차가네. 예를 들어서 한 대학생이 머리가 막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바지는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눈이 오는 겨울에도 맨발이고 비가 오는 여름에도 맨발이고 4년 내내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엉망진창이고 막 이래갖고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신비한 매력이 있었고 그래도 지혜롭고 총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대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학 앞에 있는 교회를 첫 주에 이제 가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돼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들어오는데 맨발 신고 그대로 이제 헝클어진 머리에 막 찢어진 바지 입고 들어오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가장 중요시 되는 교회죠. 그 청년이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저런 이상한 인간이 왜 여기를 들어오나 라는 표정들이었지만, 워낙 점잖은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맨 뒤에서 이렇게 앉으려는데 자리가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빈자리를 찾아서 오다 오다 보니까 맨 앞에까지 왔어요. 맨 앞에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청년이 왜 저기 앞에까지 나가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하고 전부 다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청년은 맨 앞자리에도 뭐 다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평소에 뭐 강의 시간에 듣거나 학교에서 하는 행동처럼 그냥 그 카펫 위에 텁석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위기가 자유로운 대학가에서는 용인이 되지만 그 교회 분위기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80세 노신사가 있었고 집사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었고 아주 멋스러웠고 품격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했던 노신사가 뒤에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80세 나서 힘겹게 한가람을 들으면서 그 청년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회중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숨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그 노인의 지팡이 소리만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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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경건의 훈련이 되신 분이고 바르게 사는 분이라 저분이 저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저 연세에 평생을 그런 신앙의 삶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저 청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노신사가 그 청년 가까이까지 지팡이를 갖다가 힘겹게 오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그 청년 옆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 옆에 나란히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탓에.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설교를 멈추고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모든 설교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 이 모습 속에는 복음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뭐고 신앙이 뭘까요? 나와 다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에요. 도저히 낄 수 없는 그 자리에 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정말 겸손함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섬기시되 겸손하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같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구와도 같아질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도 더 깊이 있는 차원이에요. 얼마나 그와 같아질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와 다름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보수적인 게 아니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그렇지도 않죠. 지금 이 나라 상황은 극과 극으로 나눠졌는데 많은 촛불이 있다고 다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양쪽을 아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화해하게 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중요한 막힌 담을 헐고 화해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바뀐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반쪽은 여전히 상처로 이를 갈고 있을 테니까요. 부디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좌절의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한숨만 몰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용기가 생겨납니다. 사랑으로 감동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용납해주는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주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함을 평안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이러한 다시 형국을 돌이키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들과 또 친구 사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셨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앞에서 변화의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남사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할머니 안에서 주님 너와 변화의 새 사람 되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상황을 바꾸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